아침과 저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과거와 미래가 분주하는 난 송파에 왔다. 안녕 여러분, 나는 서울시 송파구의 마스코트 송송이라고 해. 송파의 앞글자를 따서 송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지금은 송파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야. 그럼 송파구에 대해 소개해볼까? 송파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고 인구 67만 명, 면적 33.87제곱킬로미터로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야. 역사와 현대,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살기 좋은 도시지. 그리고 한국 최대 규모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123층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가락시장, 한성백제 유적지 등 특별하고 즐거운 관광 명소로 가득한 곳이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공항버스와 지하철로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장르의 관광지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관광도시로 2012년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석촌호수까지의 잠실 지역이 잠실 관광특구로 선정되기도 했어. 매년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도시 송파.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송파의 매력을 전할 수 없어서 슬퍼. 하지만 굴할 수 없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도심 속 자연 관광지 최고의 언택트 관광도시 송파로 여러분을 안내할게. 처음 소개할 곳은 석촌호수야.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나뉘어진 둘레 2.6km 호수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지나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매년 봄에는 벚꽃 축제가, 가을에는 단풍 축제가 개최되니까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석촌호수를 만날 수 있어. 이외에도 한국의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 놀이마당, 상설 공연이 펼쳐지는 수변 무대, 잘 정비되어 걷기 좋은 산책로가 여러분을 반길 거야. 가이드북이나 지도, 외국어 안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송파 관광정보센터도 여기 석촌호수에 있지. 문화공간 호수와 아뜰리에도 개장 예정이야. 카메라를 향하는 곳이 곧 인생샷이 되는 석촌호수. 그럼 석촌호수에서 멋진 사진 남기는 법 지금 알려줄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파구 탐방을 해보기 앞서서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이 송파구는 굉장히 사진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들을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석촌호수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진 스팟이 있기 때문에 그 스팟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앉아서 찍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될까요?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 이 인물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몰려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가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명소 사진 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여기서 남자친구가 지금 카메라맨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찍는다면 아주 예쁜 샷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찍으면 그냥 멋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같은 전략을 써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살짝 몰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격자선 중에 우측 상단에 그 첫 번째 만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 여자친구 얼굴을 놓고 찍으면 거의 다 잘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의 시네마틱 영상 석촌호수 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뾰족한 타워를 발견했어? 석촌호수 동호에는 송파구 랜드마크인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 123층에 555m나 된대! 석촌호수 어디에서나, 그리고 송파구 어디에서나 롯데월드 타워를 볼 수 있지.
타워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 서호 안쪽으로는 호수 위의 테마파크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보여. 롯데월드는 실내 테마파크 어드벤처와 실외공간 매직 아일랜드로 구성된 놀이공원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어. 잠실역 도보 1분, 초역세권 힐링 스팟 석촌호수에서 도심 속 휴식을 만끽해봐. 두 번째 송파 언택트 관광지는 올림픽공원이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이 공원은 서울에서 제일 큰 공원 중 하나야. 드넓은 공원 안에는 한성백제시대 유적지인 서울몽촌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대.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소개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올림픽공원에는 올림픽공원 구경이라는 사진 촬영 명소가 있고 각 장소에는 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탬프가 준비되어 있대. 사진도 남기고 스탬프도 찍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올림픽공원 구경 스탬프 투어를 영상으로 미리 체험해볼까? This park offers a refuge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busy Songpa district. Be sure to check out the stamp tour. Locate 9 hidden features in the park and stamp a paper map. Collect all 9 stamps to redeem a prize. Attractions include various monuments, lakes, rose gardens, and more. Visitors could easily spend a whole day here walking around and discovering the different sights of this park. So behind me is the Lone Tree. So I think this is the most popular attraction in this whole stamp tour. All right, so here it is. Wow, how cute. So we got a magnet pop-up bookmark. So if you're gonna read a nice book, you get a nice bookmark here, and then you get to keep this as a nice souvenir. So it's something really fun to do. So definitely come check out the information center. 세 번째 송파 언택트 관광지는 송파 둘레길이야. 송파 둘레길은 송파구의 외곽을 따라 흐르는 네 개의 하천인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연결하는 길로 자연과 수변공간, 생태 하천이 어우러진 순환형 도보 관광 코스지. 성내천 길부터 시작해볼까? 성내천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송파구 명소로 여름에는 자연 속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하기도 하지. 다른 여행객들과 거리를 두고 천천히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장지천 길에서는 장지 근린공원의 메타세콰이어 길과 장지천 벚꽃길 등 마치 휴양림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봐. 장지천 길 끝에는 가든파이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도보 여행의 마무리로 쇼핑도 즐길 수 있대. 탄천은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희귀조류도 관찰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관찰대와 탐방로 정비 계획이 진행 중이래. 탄천길 인근에는 문정동 로데오 거리와 가락시장이 위치해 있어. 마지막으로 한강길은 물길을 따라 걷다가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한강의 경관이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코스야. 선착장, 한강공원, 캠핑장, 잠실어도, 생태화 공원 등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 도보 코스로는 짧지만 즐길 거리가 가득해. 사진으로 봐도 너무 멋지지만 직접 가보면 훨씬 좋겠지? 그래서 미리 보는 송파 둘레길 영상 투어를 준비했어. 함께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TVTV의 재미입니다. 우리 송파에 새로운 명소가 또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Yeah. It's Songpa Hiking Trail. It's a nice waterfront trail that goes along the Han River and 3 other streams. 맞습니다. 지니 선생님, 그럼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Yeah. Let's do it. Stay tuned and come check it out with us. Now won't you meet high? Cause I've been feeling 산 빌딩 숲을 벗어나 푸른 하늘과 탁
생태인 강을 볼 수 있다는 게 한강의 매력인 것 같아요. Right. Lots of trees and parks help you relax. 한강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요. 자전거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경치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Entering the Sungnae Stream calms you with its small and cozy atmosphere. 외가리가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도 보실 수 있답니다. What is that? Is that a pumpkin? Trick or treat! 하하! 저건 박이라는 열매예요. Wow, that is huge! 지니 선생님 올해 대박 나실 기세. 멋진 송파 남친이 생길지도 몰라요. I hope I can visit here again with him. 징검다리를 건너니까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느낌이에요. Right, I really like it here too. 와, 저거 봐요. 잉어가 있네요. This exceeds my expectations. All pictures don't do it justice. 다양한 조각 작품도 많고. 그래피티 walls here give an artistic vibe as well. 외가를 걷다가 갑자기 터널이 나오니 신기하네요. You can see a very interesting path of rocks along the stream. 이곳은 은하수 산책로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저녁에 오시면 은은한 조명 때문에 더욱 예쁘답니다. You can also exercise in the outdoor fitness area that was built for the residents. 아, 그리고 혹시 자전거를 타신다면 시속 20km 이하로 다니시는 것. 자. 멋진 나무들이 있는 산책로가 나오는데요. Now that we are far from the Han River, I feel like I'm in a forest. 맞아요. 숲 내음이 좋네요. 사실 왼쪽 벽 건너편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서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요. Really? I can't believe it. You'd never think there would be a busy road right next to this quiet trail. 낭만적인 문구도 적혀 있네요. 아직 공사 중인 곳이 있나 봐요. 돌아가는 길로 가시죠. Jamie, are we going the right way? 그럼요. 여기 이정표를 따라가시면 돼요. Oh, I see. The signs led us in the right direction. 장지 stream will lead you to Tan stream, which is perfect for biking. 아직 일부 구간은 공사 중인데요. 조만간 멋진 송파 둘레길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You will eventually run into the Han River at the end of Tan Stream Trail. 오늘은 이렇게 송파 둘레길을 살펴봤는데요. 지니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Honestly, when you first suggested we come here, I didn't expect much, but it turned out much better than I thought.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송파 둘레길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는 송파구의 안전 안심 언택트 관광지들을 소개해봤어. 안전, 안심 언택트 관광지를 비롯하여 송파에는 1년 365일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해. 신나는 관광도시 송파구에서 만나!